자, 여기 SSL, 그다음에 린델, 그다음에 리트로, 네. 이런 500 시리즈 컴프레서, 그리고 네. 그죠? 여기 보시면 네, 디스트레서, LA2A, 1176, RNC, 네. NIB, 3C609,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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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니 여기 있죠? 맨니 베리어블 뮤 시에론 B 두 개예요. 그 다음에 포커스라이트 레드 3. 네, 정말 많은 컴프레서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컴프레서는 실제 믹싱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냥 제가 취미로 모은 게 아닙니다. 업무예요 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교육에 사용할 겁니다. 모두 네. 이 교육적인 자료로 사용할 겁니다. 이 컴프레서들의 헤리티지와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썰마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썰마초입니다. 니브 33609 개봉기에 이어서 33609 헤리티지를 알아보겠습니다. 33609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33609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자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원론적인 얘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브 33609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분들한테 해드릴 얘기가 있어요. I know some of you who ever really want to know this topic. I have prepared English subtitle below. So you guys want an English subtitle? Press caption button right below, right here. And don't forget alarm and subscribe. I'll be appreciate. 33609에 앞서 NIB 2254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NIB 2254는 1960년대로 돌아갑니다. 1960년대 BBC에서 근무를 했던 데이비드 리스라는 엔지니어가 니브의 파운더 루퍼트 니브하고 함께 2253을 먼저 개발했습니다. 니브 2253은 니브 2254에서 컴프레서 섹션만 빠진 형태죠. 네, 그래서 지금 리미터만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1969년도에 비로소 2254 컴프레서가 완전체로 이제 나오게 됐죠. 드디어 리미터 섹션하고 컴프레서 섹션이 같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로 개발되게 된 거죠. 인프 스테이지의 경우 레벨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다이오드 브릿지 형식에 대응하는 인프 트랜스포머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이오드 브릿지의 기능은 제어 전압에 의해서 제공되는 전류에 따라 변화하는 다이오드의 동적 저항에 의존합니다. 이 회로의 특징인 non-linearity, 그러니까 비선형 특성 때문에 다이오드 어튜니에이터, 즉 다이오드 패시브 볼륨 컨트롤이란 얘기죠. 다이오드 어테뉴에이터는 원래 소리를 가급적 정상적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왜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이오드 브릿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가장 간단한 예로 여러분 자동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엔진이 회전하는 동안 알터네이터에서 발전이 또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 발전기가 교류일까요, 직류일까요? 교류입니다. 그 교류 전기가 다시 직류로 바뀔 때 사용하는 회로가 바로 다이오드 브릿지 회로입니다. 자, 교류가 다이오드를 통하면서 직류 이렇게 되면서 직류의 성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이오드 브릿지 앞에서 레벨을 한 40dB 정도 떨어뜨려요. 그렇게 레벨을 줄여가지고 입력을 시키면은 왜곡 현상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니브는 트랜스포머가 입력 트랜스포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두 번째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랜스포머는 출력을 앰플리파이어 체인으로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 트랜스포머가 바로 그 니브에서 유명한 BA183 또는 BA283 트랜스포머였습니다. 니브 2254에서 사용되는 메이크업 게인의 요소는 실제로 마이너스 20dB 어테뉴에이터고요. 메이크업 게인 조작으로 줄어드는 양만큼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모두 이 합해가지고 60dB의 손실이 있어요. 아까 40dB 그리고 지금 20dB. 예. 그에 따른 장치의 증폭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메이크업 게인에서. 그래서 노이즈 플레어 자체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겠죠. 노이즈가. 네. 자, 니브 복잡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컴프레서를 이해하려면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오드 브릿지 회로 앞에서 레벨을 40dB 떨어뜨렸던 거죠. 이렇게 레벨을 줄여서 입력을 시키면은 왜곡 현상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자, 이런 특징이 바로 일반적인 다이오드 브릿지 컴프레서의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 브릿지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면 이런 형식으로 게인 리덕션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트랜스포머가 컴프레서의 아웃풋 드라이버 역할을 합니다. 자, 드라이버는 구동시킨다는 얘기죠. 네. 트랜스포머가 3단계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2254의 소리는 부드럽고 따스하고 대단히 둥글다는 평을 갖고 있어요. 가격도 굉장히 상당하죠. 지금 2254 중고로 하나 구할 때 가격 한번 알아보세요. 10,000달러가 넘어갑니다. 두 채널에. 예. 이런 특징들이, 그러니까 부드럽고 따스하고 대단히 둥근 소리의 특징들이 이 컴프레서의 한계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을 굳이 잡자면, 네, 10,000달러짜리 단점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버스에 사용할 거라면 사람들은 이 2254보다는 오히려 선택의 범위가 더 넓은 33609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2254를 모노가 아닌 스테레오 듀얼 채널로 가진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주로 마스터 버스에 사용하는 방법보다 톤을 두껍게 만드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드럼 버스 같은 데 사용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얇은 소스를 두껍게 만들 때 주로 2254를 많이 사용하죠. 예. 마스터 버스에는 조금 다른 초이스들이 요즘에 모던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얇은 소리를 두껍게 만들 때 2254를 많이 쓰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드럼버스고요. 자, 그래서 2254, 2254A 그리고 2254E까지 있었고요. 요즘에 새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원렉스페이스, 옛날에는 이 따로 나무 렉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2254가 있었죠. 요즘에 새로 나오는 거는 2254R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거예요. 저기 36V짜리 아답터 써서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254의 아류작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2254 아류작 중에 그래도 제일 인정받는 게 뭐냐면 영국에서 만듭니다. AML의 AML54F50. 네. AML54F50인데요. 자, 500 시리즈에 들어가요. 500 시리즈에 피팅이 잘 됩니다. 3 스페이스로. 그리고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네, 트랜스포머 3개 들어가고 모든 회로들이 전부 다 디스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GAP, 즉 골든 오디오 프로젝트. 네, 많이 들어보셨죠? 컴프 554예요. 컴프 554. 자, 요거는 가격이 좀 굉장히 저렴한데 어디서 만드냐면 중국에서 만듭니다. 예, 직접 회로, IC가 아니라 디스크리트 회로인데 가격이 싼 이유는 바로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요거는 제가 리뷰를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리뷰가 좋다는 평도 있고 좀 아니다라는 평도 있고 호불호가 좀 나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질 않더라고요. 예. 자, 세 번째는 어디 거냐면 중국제입니다. 중국제, 예, 중국 회사 알트론의 CP540V2. 예, CP540가 먼저 있었는데 버전 2가 나왔습니다. 요것도 모두 예, 다이오드 브릿지 회로예요. 예, 회로가 근데 디스크리트인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 기왕에 여러분들이 그 알트론 CP540 버전 2를 구입하실 거면 리바이브 오디오라고 미국에서 이 모디파이 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리바이브 오디오에서 모디파이 한 거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254 이후에 나온 모델은 바로 1974년에 2264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 분야에서 개선돼서 나왔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EQ 있죠. 그거랑
같은 에라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몇 가지가 개선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명기의 반열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물건이 나오면 아직도 팔려요. 비싼 가격에. 자, 요즘 500 시리즈 렉으로 다시 2264가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평은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되게 저렴한 편이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역사적 의미로 따져보면은 루퍼트 니브가 회사를 떠나고 나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퍼트 니브는 2254까지, 자, 2264부터는 루퍼트 니브가 아닌 AMS 니브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2254보다는 2264가 이 33609에 영향을 줬다고 보면 그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 33609에게 영향을 준 모델이기도 하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니브 3264A가 있었고요. 방송국 용도로 방송국에서 이제 납품하는 그 기자재가 있었겠죠. 그게 바로 니브 33314A였어요. 그걸 거쳐가지고 어떤 형태로 나왔느냐, 바로 드디어 33609 오리지널 버전이 나온 거죠. 33609 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33609는 맞는데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오리지널 메탈 넙이라고 불러요. 메탈 넙 버전. 네. 자, 로타리 노브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재질로 되어 있었어요. 자, 오리지널 메탈 롭 버전은 나와서 좀 팔리다가 바로 단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가 보강이 됐냐면 파워 서플라이하고 그 다음에 BA640 IC 카드를 사용한 앰플리파이어가 장착된 33609 C 버전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게 뭐냐면은 드디어 그냥 디스크리트로 뭔가 회로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집쪽 회로를 썼습니다. BA640 IC 카드를 쓴 거죠. 오리지널 메탈 롭 버전에는 디스크리트 회로가 사용된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BA440이었습니다. 디스크리트 회로인 BA440이 달려 있었는데, 자, IC 즉 인티그레이티드 서큐시 사용된 640은 조금 더 높은 헤드룸하고 클리핑이 발생하더라도 빠른 리커버리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리핑이 생겨도 빠른 리커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용으로 사용하기가 되게 적합해서 전 세계에 있는 방송국으로 납품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33609C는 주로 KBS, MBC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납품이 많이 됐었어요. 네. 저 방송국의 요구로 C버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또 오리지널 메탈 롭 버전하고 다른 점은 바로 이제 트랜스포머가 있겠죠. 자, 오리지널 메탈 롭 버전에는 트랜스포머가 마린에어 트랜스포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33609C부터는 트랜스포머가 다른 회사께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벨클레어 제품이 들어간 겁니다. 33609C도 계속 팔리다가 결국 단종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안 만들고 하고 있다가 동방에 어떤 나라에서 계속 만들어달라고 땡깡을 부린 겁니다. 우리도 좀 만들어줘요 하고. 네.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일본이죠. 일본에서 계속 만들어달라고, 돈 줄 테니까 제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33609J 버전입니다. 자, J는 바로 재팬을 의미하는 거죠. 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빨리 만들고 그냥 대충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판을 모두 집적 회로로 만든 겁니다. 인티그레이티드 서큐트로, 기판을 모두 인티그레이티드 서큐트 IC 기판으로 만든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J버전을 다른 나라에도 판매를 했는데, 자, 니브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 니브는 이 팬들이 되게 무서워요. 진짜 이 사생팬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니브 팬들은 사생팬이에요. 이런 역사를 막 읊잖아요. 이 팬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야이씨, 아니 디스크리트가 아니라 인티그레이티드가 웬 말이냐고 손절을 해버린 겁니다. 네. 손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AMS 니브가 이제 부랴부랴 다시 개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급조를 다시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33609J/D 33609JD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인심 한번 아야 내가 알았어 하고 또 만든 게 뭐냐면 오리지널 BA440 앰프 있죠? 그것도 달아놓은 거예요. 예. 팬들이 막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 그래 이것도 달아줄게, 아 저거 해주세요, 아 저것도 달아줄게, 그렇게 한 거죠. 예. 자, 그렇게 했다가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좀 이제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계속 또 있었겠죠. 그리고 이 생산 라인도 급조한 게 돼가지고 고장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AS 해주느라고 되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 만든 버전이 뭐냐면 우리가 그 버전을 뭐라고 하냐면 리비전이라고 합니다. 그 새로 나온 리비전이 바로 이번에 제가 구입한 니브 33609N 버전입니다. 자, 니브는 이것을 빈티지하고 현대적 구상을 조합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니브에서 요즘에 나오는 1073N하고 거의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 형태의 마린에어 트랜스포머는 이미 절판돼서 없어요. 그런데 AMS 니브에서 그 오리지널 스펙을 참조를 해서 다시 자기들이 만드는 겁니다. 마린에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마린에어는 이미 옛날에 없어지고 없어요. 자기들이 다시 오리지널 스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3609N에 이제 장착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33609 최초로 어택 타임에 어택 시간을 슬로우 패스트를 설정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스위치로 슬로우 패스트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로가 전부 다 디스크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오리지널 버전 메탈 롭 버전에 매우 충실하게 디자인됐다고 하는데 아직 메탈 롭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교했을 땐 그렇게 아주 100% 똑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33609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33609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류작 클론 짝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버즈 오디오에 DBC20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이오드 브릿지 형태죠. 네, 헤리티지를 따라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거죠. 빈텍 609CA. 네. 그 다음에 영국의 셰프 SNDC5. 네, 요건 아주 생긴 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블랙 라이언 오디오의 AGB. 야, 요거는 이제 절판됐습니다. 자, 요거는 아예 써 있어요. 니브 33609를 오미지했다. 네. 네. 오마주했다. 그거죠. 니브 33609를 오마주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탐 오디오의 SA-609. 요것도 되게 부끄러운 모양새 갖고 있죠? 아니, 디자인이 똑같아! 아니, 버즈 오디오처럼 좀 다르게 뭘 하면 안 되나? 디자인까지 똑같아. 이건 오마주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카피예요. 카피. 네. 자, 하지만 여러분 뭐 플러긴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저기 UAD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33609는 역시 33609입니다. 제가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이유는 일단 교육적 용도로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 녹음실에서 있다 보면은 이 플러긴 갖고는 차별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녹음실에 오면은 손님들이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녹음실에 와가지고 많은 돈을 내고 작업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최소한 감동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좋은 컴프레서를 연결해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유명한 동료 엔지니어 분들을 초청해서 이 33609에 대해서 우리 소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20년간 써왔던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